네, 이렇게 해서 개수대 나오고요. 계곡은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아, 여기 끝내주는 요 소가 있고요. 다시 조금 더 계곡을 올라가 보면은요, 여기 또 화장실이 있네요. 아, 여기 샤워장 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도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해리에 있는 막동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막동 계곡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아주 물이 맑고 기암괴석과 우거진 숲이 있는 가족 단위의 캠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야영장 옆으로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 이제 막동 계곡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막동 계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막동 계곡의 시작 지점입니다. 막동 계곡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보고 지금 계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막동 교가 나옵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바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개수대, 세면대, 분리수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장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이 계곡이고 아주 큰 폭포가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막동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이고 분리수거하고 여기 화장실 있고 여기 뭐 개수대하고 음료수 쪽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야영장입니다. 여기 안으로 쭉 들어가면 바로 앞에 야영장이 있죠. 야영장을 여기서 막동 마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계곡은 여기 보시면은 막동교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위로 쭉 다 이어집니다. 바로 막동교가 있는 데서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비가 최근에 많이 와가지고요. 계곡이 엄청 좋네요. 오, 끝내주네요, 저기. 막동 계곡의 야영장은 막동 계곡으로 들어가자마자 다리를 지나면 바로 야영장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에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과 세면대와 개수대와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계곡을 따라서 야영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막동 마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입니다. 여기 안내 표지판을 보면은 청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5,000원, 성수기에는 9,000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방문한 날에는 당일날 수금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의 사이트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큰 폭포가 있습니다. 설사 청소비 맹목으로 5,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깨끗한 곳에서 야영을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청소비 맹목으로 뭐 얼마 받는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요금을 지어놨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개수대 나오고요. 계곡은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아, 물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야영장 쭉 계속 있네요. 야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고요. 야,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사이트 같아요. 어, 바로 앞에 보세요. 여기 아, 여기 끝내주는 요 소가 있고요. 어, 물놀이 하면 좋겠어요, 여기.
다시 조금 더 계곡을 올라가 보면은요, 여기 또 화장실이 있네요. 아, 여기 샤워장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도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 엄청 넓은 데도 있고요. 사이트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 와,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여기 뭐 물놀이 하면 되죠.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 위를 계속 이어지네요.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헤이리에 있는 막동 계곡을 찾았습니다. 백석산에서 발원해서 오대천으로 흘러내리는 계곡입니다. 계곡의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오대천으로 흘러들어가기 전까지의 3km에 이르는 긴 계곡이 전체가 맑은 물과 기암괴석과 원시름으로 우거진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막동 마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또한 이곳에 저렴하게 야영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노지 차박도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개수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분리수거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나만 알고 싶은 노지 차박의 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